지난 수십 년 동안 섬유질은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죠. 이런 생각은 엄청난 양의 섬유질을 섭취하고 심장병을 거의 앓지 않았던 아프리카 부족들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들의 라이프스타일 연구에서 서구와 달리 많은 운동량과 낮은 스트레스 수준 등 다른 예방 요인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섬유질이 심장병을 막아주는 마법의 묘약이라는 믿음은 곧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섬유질은 광범위한 장점이 있어서 여전히 무척 매력적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것은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섬유질은 염증에 대항해 싸우는 항염 효과를 냅니다. 당분의 소화를 방해해 일부 제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포만감을 유지해 과식을 방지하니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소화기 내벽의 건강을 유지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식품 중에서 다양한 섬유질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대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흡수되는 가용성 섬유질은 콩과 완두콩, 홍곡물, 모든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등의 십자화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불용성 섬유질은 분해되지 않고 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소화기관 내 유익균이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셀룰로오스가 가장 기본적인 불용성 섬유질인데요. 대장 내에서 수분을 머금어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대장 속 유해균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 콩과 렌틸콩, 비리기울, 그리고 일반적인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섬유질 권장량은 가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을 합해 하루 24g입니다. 일반적인 미국인의 식단에 포함된 양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이죠. 2020년 한국영양학회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하루 20에서 30g이 식이섬유 충분 섭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섬유질의 양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죠. 일단 홀푸드, 특히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섬유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몸에 좋은 식이섬유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 활동을 지나치게 촉진해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훈라이프 홍성란의 채소 습관 시리즈를 보시면 채소와 과일로 몸에 좋은 섬유질을 섭취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콩, 완두콩, 렌틸콩, 홍곡물,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견과류, 씨앗류와 과일에 든 섬유질로 당뇨병과 대장암을 예방하고 면역력과 장 건강을 지켜보세요.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은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에서 가져왔습니다.